이 지구상에는 75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중 발기부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아픈 마음까지 드러낼 수 없어 더욱 힘겨워하는 음지의 환자들.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제2의 인생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북미 성학회. 그리고 그곳에서 내일을 이야기하는 한국인 의사 박성훈 원장. 이 의학이라는 것은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학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의학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전이라는 게 뭐 하던 대로 진료하고 하던 대로 수술한다고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의사도 기본적으로 과학도입니다. 근데 과학도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이 최선이고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열심히 꾸준히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절실했기에 가장 치열했던 순간의 기록. 미국 샌 안토니오에서의 그 뜨거웠던 4박 5일을 함께 해본다. 요즘 그가 몰두하고 있는 일은 학회 준비다. 일주일 후 미국에서 열릴 북미 성학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완벽한 발표를 위해서 꼼꼼한 자료 준비는 필수다. SMSNA라 그래서 북미 성학회 이제 학회에 준비하는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국소 마취를 통한 팽창 임플란트 수술 이제 국소 마취하는 방법 자체가 초록으로 채택이 되고 초록에서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그거 발표하는 자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 원장의 병원은 그냥 단순한 비뇨기과는 아니다. 세계 다섯 번째, 아시아 최초로 발기부전 음경 임플란트 수술 트레이닝 센터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이다. 박성훈 원장의 병원이 여타 유수의 병원들을 제치고 공식 트레이닝 센터로 지정된 것은 박 원장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며칠 후, 인천 국제공항. 북미 성악회 참석을 위해 나선 길. 학회가 있는 일주일 동안은 늘 환자들로 붐비는 그의 병원 역시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다. 한국에서만 안주한다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터. 그러나 그는 주변의 만류와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끊임없이 학회 참석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모이는 성학회 방문은 선진 의료기술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오랜 비행 끝에 도착한 그의 목적지는 미국 텍사스주 남부에 자리 잡은 샌 안토니오. 달라스 공항에서도 1시간여 다시 이동하는 이곳은 샌 안토니오 간 연안에 자리한 따뜻한 공업 도시다. 세미나가 열릴 샌 안토니오의 한 호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 그의 첫 일정은 긴 시간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붐비는 세미나장. There's no question that in medicine, and particularly something like penile prosthesis surgery and men's sexual health medicine, that learning never ends. There's always something new to be learned. There's always a new technique or a way to refine your technique that as a surgeon we can learn and we can improve to give better care for our patients. And conferences like this are vitally important for that continued education. 그렇다면 이들은 왜 수많은 비뇨기과 질환 중에서도 발기부전의 치료와 연구에 집중하는 걸까? 발기부전이란 다양한 원인으로 발기가 잘 되지 않거나 발기 상태가 충분히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 세계 많은 성인 남성들이 발기부전을 겪고 있지만 혼자만의 고통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숨겨야 할 병이 아니다. 발기부전은 남성의 삶의 질 하락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학회 일정이 시작됐다.
하루에도 수많은 발표와 강연이 이어지는 빡빡한 스케줄. 닥터 페이잘 야피의 연구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 Of the 전립선암 수술 후 오르가즘을 느낄 때 요실금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치료법인 미니 주페트. 사실 이번 강연은 박성훈 원장에게도 무척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번 발표의 공동 연구자가 다름 아닌 박성훈 원장이기 때문이다. So the mini Jupet is a new technique that the goal of it is to control patients who have very minimal leakage or that have leakage when they're having intercourse. So basically urine leaks when they're having intercourse, which is a very underdiagnosed problem but a very important problem that is often neglected after prostate surgery. So what happens is these patients are trying to have intercourse, but they leak urine, and it becomes very embarrassing for them. Their partners don't want to have sex because they obviously don't want the urine coming all over them. And we have many different options that have been offered, but none of them really work very well, for, especially for the leakage with intercourse. So what we're doing is at the time that we're putting a penile implant, we're putting a little piece of graft that is working as a technique where it presses on the urethra and doesn't allow the urine to leak out during intercourse. I have the pleasure to work with leaders from all across the world, from Europe, from Korea with Dr. Park, and from the United States such as Dr. Wilson. And so far we have some really, really good and exciting outcomes, and we're very excited to present here today at this meeting.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박 원장의 발표 주제는 국소마취를 통한 발기부전 음경 임플란트 수술 기법. 미국 내에서는 아직 시도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수술법이다. 그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침착하게 준비해놓았던 내용들을 발표하는 박 원장. 발표가 끝나고 그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최신 수술 기법과 의료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며 얻었던 값진 결과물들을 풀어놓는 시간이다. 4년 전에 제가 처음 국소마취를 한다고 발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뭐 그거를 그 어려운 수술을 왜 그렇게 하느냐, 혹은 뭐 왜 그렇게까지 그 국소마취를 위험하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이었고,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수술에 대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하고 나서는 제가 놀랬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 제가 꾸준히 나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 국소마취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저도 케이스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쌓였고 이러니까 아 국소마취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실제로 해보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됐더라 이제 물어보고 이런 환자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의사들이 오는 거 보면서 아 이제 내 연구가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구나 학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 제가 혼자 이제 뭐 연구하고 이러는 게 발표하고 사실은 쉽진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경제적인 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왜들 그렇게 연구하고 학회에 발표하고 이러는지 이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스승인 닥터 윌슨과 함께 호텔을 나서는 박성훈 원장. 샌 안토니오에 온 후 처음 가져보는 여유로운 시간이다. 그의 미국 방문에서 닥터 스티브 윌슨과의 만남은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닥터 스티브 윌슨은 박 원장의 인생에 그 누구보다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 때문이다. 닥터 윌슨과 박성훈 원장. 두 사람이 인연을 맺은 지도 어느덧 6년의 세월이 흘렀다. 박 원장에게 닥터 윌슨이 특별한 것처럼 닥터 윌슨 역시 마지막 수제자이기도 한 박 원장에게 그 누구보다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Well, he's a driven man. He has used his resources
to achieve the best training that's possible. And he not only got the best training by spending almost a year over here shadowing big-time implanters, but even now he's spending a lot of money traveling the world to go to conferences to continue his education. So not only does he have excellent surgical skills, but because of this dedication to his field, he has developed an excellent educated mind. 북미 성악회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이른 아침부터 붐비는 세미나장. 오늘도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이곳에서 비뇨기과의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들을 보며 박 원장 역시 내일을 꿈꾸게 된다. 발기부전 치료와 연구에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 박 원장이 이곳에서 배워가는 건 어쩌면 단순히 이들이 연구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들이 흘린 땀과 노력,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삶 자체인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박 원장이 잠시 후 있을 중요한 행사를 위해 축사를 준비 중이다. 축사의 주인공은 박 원장의 스승인 닥터 스티브 윌슨. 지난 40년간 발기부전 치료에 세운 공을 인정받아 북미 성악회로부터 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전설상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성악회 마지막 날 밤, 닥터 윌슨을 위한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비뇨기과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거장인 닥터 윌슨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사람들. 박 원장도 그중 하나다. 닥터 윌슨의 수상 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미개척 분야. 발기부전 치료에 뛰어들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까지. 지난 40여 년간의 노고가 이뤄낸 결과다. 박성훈 원장의 시간이 돌아왔다. 긴 시간 공들여 준비한 축사를 풀어놓는 시간. 닥터 윌슨과의 소중한 추억을 모두와 함께 공유하는 박 원장의 얼굴에 행복이 번진다. Dr. Garvin, Philly. And lastly, he's the one who impacted my life most other than my better half. Thank you for this. 황무지와 다름없던 발기부전 분야의 시를 부렸던 닥터 윌슨. 그가 키워낸 제자들의 축사 행렬이 긴 시간 이어지고 드디어 닥터 윌슨의 소감을 들어볼 시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꿈꾸는 이들에게 언제나 그렇듯 솔직하고 명쾌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And for that I'm very proud and I really only regret not having another 44 years to spend with you. Thank you.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발기부전 치료에 대한 열정은 아직 청춘이라는 닥터 윌슨. 그리고 의사로서의 그를 꼭 닮아가는 수제자, 박성훈 원장. 두 사람은 오늘도 같은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2017 샌 안토니오. 그곳의 가을은 유난히 뜨거웠다. 그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닌 누군가의 잃어버린 꿈에 다시 날개를 달아주길 바라는 사람들. 머리는 차갑게, 그리고 가슴은 뜨겁게. 환자 앞에 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I mean, when you've done more than anybody in the world, you have experience and lessons to be learned. And so it's nice that I can continue to come and pass on those lessons because the younger guys, if they hear it, maybe they won't have the same mistakes that I made.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I think the day you stop trying to learn and stop trying to improve yourself is the day you die. As doctors and as surgeons, we have to continue improving. There are always new technology. Nothing we do is perfect. 정말 많은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 그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그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로서의 제 행복감도 물론이고 환자분의 행복감을 더 많은 분들에게 확대 재생산하는 게 제 사실 목표거든요. 근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연구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제 진료와 제 수술이 좋아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 10년 안에 전 인구의 5%가 이 수술을 알게 돼서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